생각을 굉장히 중반의 사람으로서 좀 실생활에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답함을 못 이겨서 제가 이렇게 실질적인 일을 하는 거지. 남편이 기저귀도 정만큼 많이 갈고 그 밤중 수유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둘째는 저는 밤중 수유 한 번도 안 하고 남편이 다 했거든요. 첫째 때도 남편이 아기 때문에 맨날 세미나 다니고 제가 아는 어떤 남자보다도 가정적이고 아이를 예뻐하고 연애할 때는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고 곡도 만들어서 기타 연주도 해주고 굉장히 로맨틱이었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는 이제 없죠. 네, 정말 어려운 주제이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소중한 학창 시절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잘 평가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저는 수학 그 자체나 교육과정의 세세한 부분에 있다기보다는 항상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더 완벽하게 잘해야 되는 좀 더 큰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있지 않은가 싶어요. 사실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특히 고등교육 전의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비전문가라서 아주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학생분들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특히 적성이 있으신 분들께는 저는 이제 과감하게 거침없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폭넓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회 교육 정책을 조금이나마 당장 바꾸실 수 있는 어르신들께는 이러한 학생들의 용기가 배신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정책적 틀을 짜주셔서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대상 그룹을 놓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겠는데요. 저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하고 프린스턴 대학교 비교적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 미국 대학교가 대부분 그렇듯이 미국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에서 굉장한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와요. 그리고 물론 그 중에 한국 학생들도 자주 껴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제가 느낀 점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 학생들이 다른 문화권 학생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잘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은 받지 않거든요. 한국 학생들이 좁은 범위의 것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빨리 풀어내는 능력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넓고 깊게 공부하는 종류의 준비는 비교적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특히 이공계의 경우에 전공을 선택한 후에 그 전공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가 잘 돼 있도록 고등학교 때 제도가 잘 갖춰졌으면 합니다. 네, 이것도 참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순수 수학이라는 것이 과학과 달리 실험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외부의 관측에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또 혹은 우리 서로 개개인의 다른 마음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만 생각하기에 서로 독립적인 여러 개의 마음들이 지구 여러 곳에서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사실상 똑같은 종류의 구조를 반복적으로 찾아내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나 믿기 힘든 면이 있어서 마치 우리가 수학을 하는 행위의 대상자로서 느끼기에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두 번째 질문도 역시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저 역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굉장히 오랫동안 몰랐었고 지금도 알고 있는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항상 제 자신에게는 작동했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싶은데 좋아하게 되지가 않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할 때 좀 더 스스로를 잘 놓아주고 여유를 주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럴 때는 독촉하면 남이 독촉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독촉하기 시작하면 어떤 대상을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도 알면서 쉴 때는 쉴 줄도 알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자기 자신을 조금씩 어떤 방향으로 격려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아들하고 제가 어떻게 수학 공부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수학을 조금씩 하루에 중에 매일매일 같이 하는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는 보통 수학을 하루에 한 문제를 같이 하는데 예, 제 큰아들 다니, 둘째 아들 소리는 아직 이런 걸 하기에 너무 어리고 첫째 아들 다니가 하루에 한 문제를 만들어 오면은 제가 그 문제를 풀고 다니가 이제 채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지금 다니가 뭐 대단한 문제를 만들어 오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학교에서 봤던 문제를 변형하는 식으로 해서 오는데 예컨대 동그라미 몇 개 그려놓고 그 동그라미 몇 개인지 정확하게 세서 답을 쓰시오 이런 거예요. 예. 항상 제가 너무 쉽게 풀어버려서 다니가 약이 많이 올라서 이제는 동그라미를 정말 많이 그려오는데 백몇십 개 이렇게 그려오는데 그래도 이러한 동그라미 백몇십 개를 찬찬히 같이 세보는 과정이 저는 뭐 수학적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아니면 믿고 싶어요. 아니면 네. 네, 그래도 다니 아직 곱셈을 할 줄 모르는데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다니가 스스로 깨닫는 거를 보는 게 제가 즐거웠던 점이 뭐냐 하면은 예컨대 동그라미 130개를 세야 되는 문제를 다니가 내야 될 때 처음에는 13개씩 10줄로 그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제까닥 1초 생각도 안 하고 130개라는 거를 맞춰버리니까 희한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130개를 완전히 무작위로 그려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쩔쩔매다가 결국에는 실수하는 걸 알고 이러면서 곱셈의 개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저랑 다니랑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초보 부모로서 대단히 잘 아는 건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공항에 입국하면서 이 구불구불한 길이었지만 저한테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게 살아온 길이었고 저는 한국에서 인생의 전반기를 살아왔고 다른 많은 분들이 그런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그 시기에 교육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혹은 그 근처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가능했는지 저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냥 지금의 저라는 사람을 만든 것이 그간에 쌓여져 왔던 경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다른 가상세계에 다른 사람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성장했다면 그 사람은 제가 아닐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역시 어려운 질문이고요. 제가 어려운 질문이라는 걸 아는 게 저 자신도 학창 시절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수학이라는 과목에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는 못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좀 재미없고 스트레스를 주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만약 그때 저 자신을 만나서 이야기를 짧게 해줄 수 있다면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수학자와 수학학과
과 학생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수학을 즐거워서 하거든요. 대부분의 순수 수학 연구자들이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라 단지 수학하는 행위 그 자체가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매일같이 연구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같은 종으로서 물론 개체마다의 유별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아직 느껴보지 못한 매력에 빠져 있는 거를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일단 인식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어떤 면에서 저렇게 매력을 느끼는 걸까를 가끔 가다가 고민해 주시면은 언젠가 본인이 준비가 되고 다른 것들이 때가 잘 맞았을 때 그 매력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수학 연구를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식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첫째로 조금 전에 질문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어렵기 때문에 재미있는 게 커요. 모든 재미있는 게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멀리 뛰어야 되는 마라톤을 기꺼이 훈련을 통해서 준비해서 매년 참가하고 또 굉장히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루도 빠짐없이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하고 그러는 것처럼 수학도 그런 어려움, 수학이 쉬우면 아마 굉장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수학이 굉장히 어렵고 자기 신이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테스트하기 때문에 계속 매력을 줘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말하자면 일시적인 스트레스에 압도당하다 보면은 수학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더 심하면은 그걸 완전히 까먹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스스로에게 친절하면서 본인이 너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쉬어야 될 때는 잘 쉬어주고 본인이 다시 준비가 잘 됐을 때 그러니까 본인 체력 이상으로 운동을 하면은 부상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동도 내가 아무리 운동선수가 될 거야 라고 해도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하는 게 최선이 아닌 것처럼 수학도 자기 체력을 잘 생각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생각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부상당하지 않지만 더 성장할 수 있게 이런 식의 트레이닝으로 하면은 실력도 계속 늘고 궁금해하는 호기심도 잘 유지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이제 나라에서도 그렇고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수학과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이 있어 왔고 그거에 대해서 참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인데요. 그러한 지원의 대부분이 사실 굉장히 쉽게 쓰여질 수 있는 루트가 뭐냐면은 이제 막 박사를 받은 연구원들이 소위 말하는 박사 후 연구원 포닥을 2년 3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하는데 돈을 쓰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굉장한 커미트먼트는 아니고 2년 3년 정도의 커미트먼트니까. 다만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박사 후 연구원들이 그 약속된 2년 3년이 지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제 진짜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한 이제 퍼머넌트 포지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사 후 연구원 2년 3년을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쓰는 게 아니라 3년 있다가 예컨대 교수 임용을 목표로 하는 거라면은 교수 임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컨대 앞으로 1년 동안 논문을 쓰고 그 다음 1년 내에 출판이 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직장들이 많아져서 연구원들이 특히 젊은 연구원들이 멀리 내다보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개인적인 여정을 이랬으면 어떻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보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아마
참 이것도 무책임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평가의 방향이 유연해져서 서로 다른 학생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잘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반드시 잘해야만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없어 좀 덜해질 테고 그랬으면 어린 시절에 저도 이제 수학이라는 거를 잘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으니까 좀 수학을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하기 힘들었던 그때에 조금 더 도움이 됐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